염식이 꼬마가 내민 당근을 받아 먹는다. 아, 이거였어. 어, 양 위에 올라탄 염소라니 그 미친 존재감에 당근 세례가 쏟아지고. 어머, 얘 야갔다. 야갔다고요? 아니, 여기 올라타가지고 당근을 얻어먹으니까. 아, 그렇다면 염식이가 양의 등타기를 즐겼던 이유가 악취미도 아니고 재능 살리기도 아니고 그저 당근 때문이었다, 뭐 이런 얘기? 아니, 이거 봐, 올라탔어. 엄청 올라탔어. 어, 그러고 보니 염식이가 양 위로 올라서면 다른 염소들보다 훌쩍 커지는 건 물론 돋보이기까지 하니. 당근, 왜 나는 안 줘, 왜 안 주냐고, 당근. 수많은 염소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당근을 차지하게 된 염식이. 설마 요걸 노린 건가?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장유 유서도 몰라. 헌데 그러거나 말거나 염식이는 당근 먹느라 정신이 없네. 근데 반항하지도 않네. 양 진짜 심하다. 그나저나 제 배를 채우기 위해 양의 등을 무자비하게 밟아대는 염식이를 왜 가만 내버려 두는 건지. 어? 승차 거부는커녕 묵묵하게 제 등을 내주는 양 트리오 또한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무슨 그럴만한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싶던 그때 뭐냐 어머. 왜 당근을 네가 먹냐. 아, 그러니까 염식이가 당근을 득템하면 마치 세트처럼 양한테도 큰 꼬물이 떨어지고 이렇게 너 한 입 나 한 입 하고선 또 다른 당근을 찾아나서는 뭐 이제 당근 원정대 같은 이런 얘긴가? 염식이가 양 위에 올라가 시선을 집중시키면 양은 당근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주는. 어, 이게 일종의 콤비 플레이를 펼쳤던 모양이다. 아, 올라가고 계속 그래갖고 힘드니까 양도 먹이를 같이 이렇게 좀 많이 주고 싶고 그래. 뭐 서로 상대상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한마디로 윤석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? 공생관계를 맺어왔다는 얘기인데. 하지만 염소는 하나요 양은 셋이다 보니 늘 바쁜 건 염식이다. 한 마리 위에서 오래 머문다 싶으면 나머지 양들이 이번에 내 등에 올라탈 차례라며 호출을 해야 되니. 야,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양 트리오의 등판을 오가는 염식이와 그런 염식이를 우직하게 받쳐주며 당근을 받아먹는 양들. 이게 마치 악어와 악어새 같은 환상의 파트너일세. 그때 한창 신나게 받아먹던 당근이 떨어지자 당황한 기색으로 두리번거리던 염식이 갑자기 양 등에서 내려버린다. 문을 닫았어 이제. 그리고는 당근을 들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어? 마치 이제 더 볼 일이 없다는 듯 등을 진 채 제갈 길을 가는데. 이야,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끈끈한 파트너십을 자랑하던 녀석들이 한순간 안면몰수라니. 얘들 왜 이런데요? 깔끔하네. 비즈니스 관계죠? 비즈니스 관계죠. 자기네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. 그렇죠. 아, 비즈니스 관계.